네, 안녕하세요. 팬데믹과 전환기의 미국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눌 이국배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팬데믹과 전환기의 미국이라는 이런 강의를 마련하게 된그 계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소성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번 강의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가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들을 담겠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아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오늘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혹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 팬데믹과 미국의 예외주의, 그러니까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일종의 그 4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어 왔던 미국인들의 일반적 스스로의 정체성이자 또한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정석, 국민적 정석, 더 나아가 학술적인 용어로 일종의 국뽕이죠. 그이 국뽕, 미국식 이 국뽕이 어떠한 형태로 현재 미 국내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미국의 도메스틱 폴리시, 즉 국내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이두 번째 주에는 이 미국에 대한 이 고전적인 사상가들은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분석을 내렸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사상가로 알렉시스 드 토크빌하고 그다음에 칼 막스, 이른바 토크빌은 자유주의 사상을 대표한다면, 칼 막스는 당연히 대표적인 사회주의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이두 상이한 시각을 통해서 19세기의 미국을 분석하는, 그런 면으로 인해서 이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즉 미국 예외주의가 어떻게 해서 발흥하게 됐는가라는 그 어떤 발생학적인 측면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당시에 분석했던 사상가들의 분석이 오늘날에도 어떠한 함의를 갖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우리가 비교 분석하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갖는 관념이라든가 또 미국인 스스로가 이 미국이라는 국가, 자신들의 국가 자식에 대해서 갖는 그 일반적인 생각은 이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생각에 근거합니다. 이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프랑스의 관료로서 사실은 미국의 일 때문에 왔다가 머물면서 미국 사회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 프랑스로 돌아가서 출판을 했는데요. 그 출판된 그것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켜서 사실은 미국에 대한 그 유럽인들의 관념을 일반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만큼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 후에 거꾸로 미국인들이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는 그러한 역설적인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 칼막스가 보는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누구 좀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실은 이 칼막스가 미국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었고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사실은 사회주의 정당이 맨 처음 생긴 곳이 미국입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가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 대표적인 나라가 됐고, 바로 그것이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을 더욱 정당화시키고 또 공고화시키는 그러한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칼 마크스 스스로는 이 청년기 때 미국에 대한 분석과 후기에서의 그 미국에 대한 분석이 좀 달라져서 자신의 사상 체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 미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마르크스 저작 내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따라서 이칼 마크스가 어떻게 봤느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한 시각이 오늘날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칼 마크스의 미국 이것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학술적인 논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그 아시아의 생산 양식,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대한 칼 마크스의 생각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이 미국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고전적인 분석이 끝난 후에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세 번째 시간에는 미국 지성계의 이 팬데믹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상이한 시각들을 비교 분석해 볼 텐데요. 우선 그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이론가이자 정치 사상가죠. 프란시스 후쿠야마. 우리에게는 이제 소비에트의 붕괴 이후에 이른바 역사의 종말론을 이야기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자유주의 사상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 이 교수가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 혹은 신랄한 비판을 미국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상에 기초해서 말이죠. 반면에 그 노옴 촘스키 교수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철학 쪽 입장에서는 그의 언어 이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오히려 미국 사회 내에서는 사회 비판 활동으로 더욱 널리 알려진 그런 이른바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노옴 촘스키 교수가 현재 이 연세가 90살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고를 이끌고 각종 신문에 이제 기고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방송사 또 뉴스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그 인터뷰 활동을 하면서 현재 그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회 시스템 전체가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어떠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 열띤 신랄한 그런 비판들을 내놓고 있어서 이런 상이한 시각의 두 현대 거장들의 그 시각을 한번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보면 현재의 사태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이 팬데믹 사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미국 사회를 비추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그 내용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4회째의 그 강의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른바 그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즉 미국 예외주의는 그렇다면 언론들에서 이야기하듯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에서 이야기하듯 이제 정말로 종언을 구하는 것인가, 종말을 구하는 것인가, 정말로 미국 예외주의는 이제 붕괴된 것인가? 또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생각들,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그런 미국인들이 지난 400년간이나 간직해왔던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붕괴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한 사회 체제 속에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시사점을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문제는 미국이 변한다는 것은 즉 이번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인해서 이른바 그 팬데믹 이전, 팬데믹 이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BC, AC 뭐 이렇게 그런 그 레토릭, 이른바 수사들도 현재 유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하느냐와 그 무관하게 일단 상당한 변화를, 특히 큰 변화를 맡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계나 우리나라의 현재 이제 우리나라 사회의 정치적 현실,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담론의 급박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신경을 쓸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현재 언론들에서는 미국 사회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안 나오고 있어요. 미국 자체 내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그럼에로 인해서 이 미국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그 미국 사회의 변화, 또 미국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는 곧 미국이 이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상 때문에 세계 자체의 변화를 동시에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전제 속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올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것을 뽑아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 마지막 그 강의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그 팬데믹과 전환기의 미국이라는 제목의 강의는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는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된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강의 개요를 좀 보셨겠습니다마는 함께 읽어가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학계와 언론계는 미국 예외주의 붕괴 관련 담론이 뜨겁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보건 관련을 포함해 세계적 재난에 가장 잘 대처할 나라로 미국을 꼽았지만, 불과 반년이 지나지 않아 이는 완전한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미국은 이제 반대로 팬데믹의 진앙지가 되었다. 이 말은 제가 자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언론들에서 에픽 센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말 자체가 이제 진앙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는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는 자그마치 3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어마어마하죠. 잠깐 여기서 미군이 전쟁 중에 얼마나 사망했는가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 한국 전쟁 때한 5만 4천 명 정도의 그 미군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때아 아니군요. 한국 전쟁 때 5만 8천, 베트남 전쟁 때 5만 4천 명 정도의 이 전사자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야, 그두개 합치고, 다음에, 이 9.11 이후에, 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하고, 이두 곳에서 사망한 미군, 병사의 전사자가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한 12만 명이죠. 12만 명이 사망했고, 2차 대전까지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차 대전 때는 이제 41만 명 정도가, 그 미군 병사가 전사를 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요, 2차 대전 때 사망한 미군 병사의 전사자의 수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 30만 명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건. 그것이 불과 몇 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전쟁은 몇년 동안 이루어진 거고. 그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번 우리 사회에서 20, 30만 명이 한 7, 8개월 만에 사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대한 일반적인 그 어떤 심각성의 그 어떤 온도랄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다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미국이 변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실예는 이 피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심각하다 하는 그 전제 하에서 바로
그것은 바로 세계 전체의 변화를 예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강의가 기획이 된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 실업률을 비롯해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여파는 이미 1930년대 공황기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공통된 전언입니다. 이제 1929년도에 미국의 이른바 Great Depression, 대공황이 오죠. 그것이 이제 1930년대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정도를 넘어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이 무엇이 문제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무엇을 새롭게 배워야 할까? 그래서 이 강의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키워드를 타고 팬데믹의 온상이 된 오늘의 미국을 찾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파르마콘과 같은 두 얼굴의 미국. 이 파르마콘이란 뜻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약도 되고 독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하는 뜻인데, 우리에게 미국의 이미지는 그렇게 언제나 상반되는 이두 얼굴의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두 얼굴의 미국, 이 나라에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다양한 수준에서 우리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나라의 변화가 곧 우리의 불가피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쉽게 끝이 날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팬데믹 상황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현재 각 지역별로 이미 분포되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그 지역에서 자기 변이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백신이 개발돼도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이러한 그 비관적인 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혹은 관념적인 접근보다는 일단 그 팩트의 차원에서 지금 현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보다 밀착된 현실 담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번 강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